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월 28일 월요일 개장 체크입니다. 국내 증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미국 등 서방 세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하루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1.06% 오른 2676.76포인트에 장 마감했는데요.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867억 원과 1230억 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기관은 195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카카오가 4%, 네이버가 3% 오르는 등 오름폭이 컸고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 등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KB금융은 3%로 크게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92% 오른 872.98포인트에 거래 마쳤는데요. 코스닥은 개인이 홀로 4,200억 원 매도 우위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00억 원과 802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에코프로비엠이 10%, HLB와 LNF 등이 각각 6% 오르면서 상승폭이 컸습니다.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화 가능성에 상승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 전장보다 2.51% 상승한 34,058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스탠다드앤드포스 500 지수는 2.24% 오른 4,384포인트에 나스닥 지수는 1.64% 상승한 13,694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경제지표로 1월 근원 개인소비지출과 내구재 수주 등은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준의 긴축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종목별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내놓은 애쉬는 16% 급등했고요. 풋라커는 올해 나이키 제품이 덜 팔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며 주가가 29% 폭락했습니다. 기술주는 대부분 강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이 1.2% 오른 가운데 테슬라와 엔비디아도 각각 1%대 상승했습니다. 아마존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1%가량 올랐습니다. 델타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도 각각 3%와 4% 오르는 등 항공주도 강세를 기록했고요. 금융주도 동반 상승세 보였는데요.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각각 2%와 3% 올랐고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도 각각 2% 올랐습니다. 코카콜라는 3% 올랐고 제너럴 일렉트릭은 4% 상승하는 등 상승 종목이 우세했습니다. 유럽 증시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유럽 증시는 투자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가 미칠 영향을 평가하면서 급락에서 상승했는데요. 영국 FTSE 100 지수는 3.91% 오른 7,498포인트에 독일 닥스 지수는 3.67% 뛴 14,567포인트에 거래 끝냈습니다. 프랑스 CAC 40 지수도 3.5% 상승한 6,752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대러 3차 제재로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의 유럽 내 보유 자산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목별로 영국에 상장된 교육회사 피어스는 실적 호조 발표 이후 3억 5천만 파운드의 자사주 매입을 밝히며 주가가 12% 이상 올랐고요. 반면 재보험사인 스위스 리는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4% 내렸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대체로 상승세 보였는데요. 일본 증시는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하면서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전거래일 대비 2.95% 오른 26,476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이 5%, 어드반테스트가 7% 급등하는 등 반도체 관련 종목이 크게 오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63% 오른 3,451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4거래일 연속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0.3% 상승한 17,652포인트에 마감한 반면 홍콩 항셍지수는 0.59% 내린 22,767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개장 전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국경지역에서 회담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벨라루스 국경지역에서 러시아 측과 조건 없이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잇따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미국과 나토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TV 연설에서 핵 억지력 부대의 특별 전투 임무 돌입을 국방부 장관과 총참모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가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서 퇴출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방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 발표 이후 나왔는데요. CNBC에 따르면 미국과 EU 회원국, 캐나다, 영국이 주요 러시아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퇴출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7월 1일까지 연방기금 금리를 100베이시스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고수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 경제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월 근원 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5.1% 상승보다 더 높았습니다. 2월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가 큰 폭으로 둔화했습니다. 미시간대는 2월 미시간대의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가 62.8로 직전월 확정치인 67.2보다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예비치이자 전문가 예상치였던 61.7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CJ제일제당이 베트남 롱안성에 키즈나 공단의 생산 공장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의 설립에는 현재까지 3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25년까지 추가 설비 투자 등의 총 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새 공장은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전략 제품 6개 품목 가운데 만두와 가공밥, 김치, 케이소스 등 4개 품목을 제조합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에 작년보다 1,348억 원 늘어난 6,958억 원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지원액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시설 설치와 공사비용과 제품 생산, 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신재생 금융 지원 사업의 규모는 6,540억 원으로 작년보다 1,300억 원 늘어났습니다. 현대차의 수소 전기버스가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시내버스 정규 노선에 투입됐습니다. 현대차는 친환경 수소 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를 오스트리아 대중교통기업 비너리니엔에 공급했으며 빈 시내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탑승하는 노선에 우선 투입돼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긴급자금 지원 요청을 했던 2020년 3월부터 약 1년 11개월 만에 채권단 관리 체계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산은 재무구조 개선과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재무진단 결과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가 다시 독립경영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미국 정부가 발표한 러시아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참여하기 위한 협의를 내달 초에 나섭니다. 정부는 무력 침공 사태로 인해 러시아를 겨냥한 수출과 금융 제재가 본격화한 가운데 수출과 금융, 공급망 등 부문별로 가시화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대응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올레드 증착용 금속 마스크 전문 업체인 풍원 정밀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현지 시간으로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구글과 MS, IBM 등 200여 개 이상 국가에서 1,500여 개 업체가 참가하며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인 SKT와 KT, LG유플러스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AI 기반의 ICT 시스템 이상 탐지와 예측용 장비 개발 업체인 모아 데이터가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확정 공모가는 2만 원입니다. 대만 증시는 휴장입니다.
오늘의 전망과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국내 증시는 변동성을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시장은 알려진 악재보다 악재의 불확실성 지연에 민감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준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주간 변동폭으로 2540에서 2720선을 제시했습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군사적 대치 자체보다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교란, 이로 인한 투자와 기술 경쟁의 양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가치주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3월 FOMC 전후 코스피가 2600선을 이탈할 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며 특히 2022년 이익 모멘텀이 강하고 글로벌 병목 현상 완화, 경기 회복의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와 금리 인상 우려 완화 시 차별적인 이익 모멘텀, 성장성을 재평가받을 인터넷 업종을 주목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밸류에이션과 기술적 측면 모두 2600선 중반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신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는 매도에 대한 고민보다는 보유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모빌리티와 IT는 향후 반등 구간의 핵심 업종이라고 꼽았습니다. 오늘장 대응 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2월 28일 개장체크였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